대지진이란 천재지변 중에도 일본인의 질서의식은 변함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17일 한국 방송사 SBS에서는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질서 일본 줄서기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속에서 앵커는 대지진이란 천재지변 중에도 일본인의 질서의식은 변함이 없었다며 피난민들이 식사나 식수를 배급받을 때에도 줄서기는 무너지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었는데요. 또한 기사 속 마치오 후쿠오카 시민은 어렸을 때부터 방재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진 같은 재난에 대처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속에서 일본의 질서의식은 이미 무너졌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현재 마스크 품귀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좀처럼 구할 길이 없었던 마스크가 마트에 등장하자 시민들의 질서는 무너져버렸습니다. 지난 15일 일본의 코스트코 마쿠아리점에서 촬영된 해당 영상에는 일본인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몰려들어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박스에 담긴 마스크를 집어가기 위해 서로 밀쳐내는가 하면 새치기를 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줄을 서고 기다릴 줄 알았던 일본인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좀 더 많은 마스크를 가져가려는 욕심 많은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이 사진들은 모두 날조된 사진이라며 일본은 이럴 수 없다라고 반박했지만 다른 네티즌은 이것이 어제 4월 15일께 코스트코 마쿠아리점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이유 중 하나에는 아베 총리가 보급한 아베노 마스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아베 총리는 국민의 마스크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천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세탁과 재사용이 가능한 첫 마스크를 전국 5천만 가구에 배포하겠다 발표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마스크는 일명 아베노 마스크라 불리우며 크기가 너무 작다. 세탁하면 더 작아진다. 한 가구당 마스크 두 장이면 3인 가족 중 한 명은 어떻게 하냐. 마스크 모양이 이상하다 등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니다 자존심이 있지 그럴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마스크 부족과 더불어 보호복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전해 시민들에게 비옷을 기부받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어떤 의료진은 쓰레기 봉투를 보호복 삼아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쇼핑몰 링크를 띄우며 최전선 의사에게 비옷으로 싸우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한국의 방호복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강경하게 반대하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바에는 다른 중국이나 유럽에 도움을 요청하자 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자존심 싸움에 대한 문제였고 그러자 한국에서도 요청을 해야 주죠 라는 반응을 보는가 하면 일본이 사죄하기 전까지 도움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